오늘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넥스트 칩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 산업운용의 윤정식 상무 역시 상승장에 와이즈엔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상승장에 고영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KIE 테크놀로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넥스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영원 전문가님, 지금 코스피 2,500선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2,500선을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요. 사실상 이번 주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전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은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안에서 반도체 섹터들은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뉴욕주가 대규모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들은 한국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2,500선에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부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에 결과를 좀 받을 FOMC 회의라든가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들 자체가 시원시원한 상승보다는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저가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저점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고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시장은 좀 무난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형주들은 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좀 테마주 장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러한 테마주 장세는 연말까지는 계속 좀 지속되면서 업종 순환매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좀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유리한 장세가 될 것이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증시도 반도체 주에 긍정적인 영향이 올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연말까지는 이 테마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 전일 국내 증시의 상승은 상당히 좀 반가웠는데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오늘 많이 일어나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도 이 증시의 분위기가 뭐 나쁘다까지는 아니지만 이 소폭 상승 혹은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어제 일정 부분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일정 부분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두 종목 약점이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박스권에 상당히 강하게 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많이 오르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의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뭐 반도체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주가 많이 오르기는 이 지수의 박스권 돌파가 반도체 이 두 종목이 많이 올라버리면 지수가 박스권 돌파를 해버리죠. 이 박스권 안에 갇힐 상황이 좀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상승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지수는 상당히 계속적으로 좀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FOMC에서도 금리 동결할 거고요.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여기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라면 지수는 폭등할 겁니다. 금리도 안 그래도 빨리 떨어졌는데 국채금리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 발언은 좀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계속 박스권이고 그 안에서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정 뭐 뉴스가 나온다든지 테마가 나온다든지 이런 종목들 뭐 이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렇게 종목별로
뉴스가 나오는 이벤트가 발생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종목별 순환매장세가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제한적인 상승 강보합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차량용 카메라랑 영상 처리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ADAS 쪽에 대한 좀 영상 분석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레벨 2에서 레벨 3로 넘어가는 자율주행이 좀 이제 실현화되면서 이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들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확실시 되는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유럽이 ADAS 법제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따라서 유럽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좀 호재로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은 갈수록 좀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놓여 있는 만큼 넥스트칩은 좀 중장기적인 흐름들에서도 전고점을 좀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보신다라면 넥스트칩 상당히 좋은 결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칩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레벨 3 자율주행 증개에 따른 칩 매출 증가를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저식 상무님. 네, YG엔터 얘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죠. 이 블랙핑크 재계약이 되느냐 마느냐 YG엔터의 가장 큰 기둥이었는데 핵심 이 그룹이었던 이 블랙핑크 재계약이 12월 6일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5%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재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면서 주가가 8만 원대에서 5만 원 아래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는데 이 재계약이 되면서 다시 5만 원대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24년도는 좀 감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장 이 핵심이 됐었던 이 블랙핑크의 투어 매출이 큰 폭으로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3년도 많이 했으니까 24년도 좀 쉴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뭐 그렇기 때문에 이 24년도는 좀 줄어들겠지만 25년도는 더 큰 폭으로 24년도는 10% 이내로 줄어들 거거든요. 근데 25년도는 40% 증익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 연말 되면은 엔터주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주목을 하죠. 뭐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 YG엔터 가격도 상당히 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G엔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